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도 코웬 리서치 그룹의 말말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ina's decision, 중국의 결정, 이 audit,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죠. 감사에 들어가면서 국가 안보 위협 때문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살펴볼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delisting, 상장 폐지가 inevitable, 불가피해 보인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밤에도 또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산당 리스크 때문에 월가에서는 중국 관련 기업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전략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 알력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네. 상장 폐지,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기업 투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기업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미국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미국에 올해만 해도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게 34개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8개나 지금 더 계획이 잡혀 있고요. 지난달에만 해도 3개가 올라갔는데 근데 작년 말에서 뭐 그 정도 때 새로운 입법이 됐어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이 뉴욕 증시 거래소가 갖고 있는 법을 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장이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바이두, 징둥, 알리바바, 텐센트 다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권한이 이제 지금 거래소에 지금 주어진 법률적으로 됐는데 거기에 지금 맞대응을 하는 중국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데이터 이런가 국경 간의 어떤 정보의 이동 그리고 개인 정보의 유출 등등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하는 지적 재산권과 정보 보호에 대한 지금 미중 간의 아주 극렬한 지금 투쟁의 지금 산물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증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하나라도 상장 폐지를 하면은 이건 전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로 가고 왜 뭐 싸울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먼저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상태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예시하느냐면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은 더욱 치열한 상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인권 건드렸죠, 홍콩 건드렸죠. 지금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증시까지 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판 붙을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것은 진짜로 뭐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가능성을 꼭 열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알력 다툼 기싸움이 일촉즉발인 상황이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존속 여부를 계속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하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CNBC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때도 잘 갈 수 있는 주식을 선별해서 골라봤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1위 종목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넷플릭스였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Thrive, 작년에 번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스트리밍, 자신들의 스트리밍 시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면은요. 어떠한 테크 쉐어스, 몇몇 이 기술주들은 경제의 번영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 터프한 타임스에는 잘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 프로가 이렇게 넷플릭스로 분석을 한 이유, 첫 번째, 애널리스트들의 60% 이상이 매수 등급을 매긴 종목들 가운데서도요,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해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실까요?
네, 두 번째는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최근에 사실 뭐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고비를 한번 겪었죠. 네. 그리고 뭐 일단 넷플릭스에는 회원수의 증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정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넷플릭스는 월가에서 옛날에 팡이라 그래서 거기다 N을 넣었는데 넷플릭스 그쵸? 요새는 빠졌죠. FAAMG가 됐죠.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성장주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가 1.2까지 내려오는 등등 그래서 금리 상승이 제한된다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한 38%, 그다음에 알파벳은 29%, 페이스북은 1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금리가 인상이 제한되고 금리가 내려오면은 여기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다면은 지금 알파벳도 올해 들어서 벌써 44%예요. 상승률이 페이스북도 28%고요. 네. 이거는 S&P 500의 평균인 16%보다는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음흠. 거기다가 지금 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FAAMG에 지금 한 10조 정도 지금 들어가 있을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사각개미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는 뭐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금리 상승이 지금 대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바닥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상승주나 성장주나 가치주나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 뉴욕 증시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2025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스텔란티스.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무려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CEO의 말말말 함께 들어볼게요. 자, 지난밤 웹캐스트로 진행됐던 EV데이 행사에서 카를로스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전환 시대는 상당한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계를 다시 시작하고 Start a new race, 새로운 경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룹, 즉 스텔란티스 그룹은요. Electrification Journey,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여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렇죠. 이번엔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의 14개의 뭐 크고 작은 자동차 회사가 이제 연합이 돼 있는 건 잘 아실 텐데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세계 4위의 지금 완성업체가 됐는데 어저께 이제 자기네들 EV데이를 하면서 사실 지금 뭐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요 말을 하고 나서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전기차 신차 10대를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웠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은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주가 굉장히 그쵸.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LG나 SK는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SDI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냐면 스텔란티스와 SDI가 합작사 만든다는 얘기가 어저께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건 굉장히 지금 뭐 배터리 공급을 넘어서 지금 뭐 스텔란티스와의 어떤 합작사를 만든 수직 계열화에 SDI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좋고 SDI에게도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잘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2025년 되면 모든 차를 전기차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큰 거래처와 우리가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네. 능력을 빨리 갖추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SK나 LG도 여기에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주 전에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삼성 SDI 오늘 실제로 뭐 주가가 좀 반응을 할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와 2차전지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이 셀럽은 마리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최하우 고문과 함께 셀럽은 마리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